자, 원과 직선을 위치관계 됐다 맞지? 자,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에 대한 관계는요 뻔해요. 원이 하나 있으면, 직선이 하나 있으면 얘들 둘이가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더 안으로 들어가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맞니? 딱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 자, 봅니다.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익숙한 형태입니다. 맞죠? 판별식은 익숙한 거지만 계산이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원방정식의 모양이 뭔지는 알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형태가 뭔지는 알죠? 얘랑 연립한 다음에, 그러니까 y자리에 ax 플러스 b 집어넣고 정리해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그때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면,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온다, 맞지? 교점이 두 개 나온단 말이고요. d가 0이면 교점이 한 개죠. 자,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서 교점이 한 개인 경우는 접선으로 만날 때 뿐입니다. 맞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걸 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푼다. 자, 이 말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식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직선이 있을 때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봐봐, 어떠한 직선과 어떠한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했는데 이 거리가 10으로 나왔어.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3이래 만약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10인데 원의 반지름이 3이면 원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반지름이 3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 직선과 원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말든 이해됩니까? 어떠한 직선과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를 뭐라 부르고? D라고 부르고,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원 나왔을 때 이놈의 반지름을 R이라 부를 때 D가 R보다 크면 안 만나죠, 맞지? 근데 이걸 구했는데 D가 R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고, D가 R보다 뭐하면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걸로 많이 풀 겁니다. 당연히 뭘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판별식은 식이 길다는 단점이 있고 익숙한 장점이 있지만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제부터 많이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1이 있어요. 그리고 y는 m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맞니? 자, 그럼 봐봐, 이거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은 0,0입니다 맞죠? 맞니? 반지름은 얼마죠? 1이죠? 되고 있어요? 요 원 보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뭐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으로 바꿀 수 있죠, 맞니? 그러면 자,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자, 거리 구합니다. 거리 D는 루트 X의 개수를 제곱한 거, M제곱 얘 제곱한 거 1이죠, 맞니? 맞아요. 그 다음에 0,0 여기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를 분자에 올렸어요. 자,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집어넣으면 0 되나? 빼기 0 되죠. 더하기니까 절대값에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거리야. 거리는 지금 문제에서 나온 대로 따진다면 아,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2입니다. 자, 이놈이 거리인데 이 거리가요 반지름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떠한 직선이 있고 원이 여기 있어. 당연히 이 거리가요 반지름보다 크게 되면 안 만나죠, 맞지? 그래서 얘가 첫 번째 1번, 알지? 1번 두 점에서 만난다죠. 5번은 그러면 어떻게 돼? 거리 D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인데 이놈이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직선과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거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맞지? 그래서 D가 R보다 작을 때입니다. 양변에 뭐 합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합시다. 그러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제곱합시다. 4 m제곱 플러스 1 되고요. 얘 넘어가면 m제곱은 뭐보다 커요? 3보다 크죠. 자, 이거 2차 부등식입니다. 맞죠? 가장자리 값이 나왔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m은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작거나 또는 m은요 플러스 루트 3보다 더 커야 됩니다. 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오는 거야. 왜 두 개의 범위가 나올까? 이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죠? 반대 방향으로. 거리는 여기서 1로 거리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1로 거리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그러면 2번 접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는 편하죠. 1번씩 다 나왔잖아. 요거 이용해서 더 해볼까요? 2번 접하는 경우는요 5번에 이 D는 등호만 들어가면 돼요. 맞죠? 맞나? 왜? D랑 뭐랑 같으면 되니까 R이랑 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M은 얼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3번 5번에 만나지 않으려면요 D가 반지름보다 커야 돼요. 이 말은 M제곱은 3보다 작아야 되죠. 얘 부호 반대로 나올 거니까 부등호가. 맞죠? 그러면 M은 사이값이네요.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의 사이값입니다. 맞아요. 되겠습니까? 됐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앞으로 계속 쓰는 거야. 그 다음 2번 볼게요.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어. 근데 얘들 둘이가 만났대. 자, 만났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둘 다 허용한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자, 만났다는 말은 한 점 또는 두 점이야. 그러면 이 말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요 D하고 R이 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죠. 맞지?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요 같아야 돼요. 아, 결론 반지름은 지금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2이기 때문에 거리만 구한다면 식은 금방 풀립니다. 자, 거리 구합시다. 직선식도 구할게요. EX-Y 플러스 K는 0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거리 D는 야와야 거리 구합니다. 그럼 루트 4 더하기 1이죠. 루트 5입니다. 맞죠? 0, 0 집어넣고 절대값 하니까 절대값 K됩니다.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마음대로 풀면 안됩니다. 자, 이놈이 뭐보다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양변 제곱하고 정리합시다. 아니면 양변 곱하고 정리해야 되고. 루트 K는요 2루트 5보다는 뭐하다? 이렇게 나오나? 맞죠? 문자가 밑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리할 수 있네. 이거 풀면 어떻게 나와? 사이값이죠? K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루트 5와 플러스 2루트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가 돼버려요. 맞니? 근데 문제에서 이때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라 돼 있거든. 그럼 얘들 둘이 곱하면 되겠죠? 집중해. 얘들 둘이 곱하면 되겠죠? 최대 최소니까.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20이겠죠? 됩니까?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거 다음에 나온 접선의 방식 같아요. 접선의 방식은 약간 생각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18번 중심이 2,3이고 x-y 플러스 k는 0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88이에요 자, 일단 봐봐. 얘와 얘가 그러니까 직선에 하나 있는데 원의 중심이 2,3이면서 원의 접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접하고 있어요. 이게 맞죠? 근데 이 넓이가 얼마나 나왔다? 88로 나왔죠? 맞니? 그럼 이거 반지름 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반지름 2루트 2죠? 루트 8 맞죠? 그러면 아, 이거 직선과의 거리도 분명히 얼마나 나올 거다. 2루트 2가 될 거다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럼 직선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식 형태 나왔죠? 그럼 2,3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구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2루트 2가 돼야 되죠? 맞지? 자, 거리 구합니다. 요거
거리 구하면 D는 루트의 얘 제곱, 얘 제곱 1, 1이죠. 분해 2,3 대입하면 절대값 2 빼기 3 나기 K 이렇게 나옵니다. 이 풀면요 루트 2분의 절대값 K-1이죠. 맞지? 네. 이렇게 나왔다고. 얘가 얼마 돼요? 2루트 2. 얘가 얼마 됩니까? 2루트 2가 돼야 되죠. 문제에서 반지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맞니? 양변에 루트 2 곱합니다. 정신 차려라. 절대값 K-1은 4가 됩니다. 맞니? 돼요. 이거 풉시다. 그러면 K-1은 얼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까? 맞아요. 네. K값 어떻게 돼요? K는요 1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5 또는 얼마 돼요? 1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맞니? 문제에서 뭐하래 이거? 이 값들의 합을 구하래요. 합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봅니다. 자, 어떠한 직선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원하고 만났대요. 근데 만났는데 현이 생겼다라고 했거든. 현이 생겼다는 말은 두 점에서 만났겠죠? 맞지? 자, 두 점에서 만났다. 그래서 현이 생겼는데 그놈의 길이가 4입니다. 이 말이야. 자, 다시 볼게요. 원 이렇게 나와요. 자, 원이 나오고 이 점은 2,1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직선, 요거겠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됐니? 이때 이 현의 길이가 얼마 나왔다? 4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때 봐봐.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판단해야 되죠. 이때 k값 구하래요. 맞니? 자, 봅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 거리 구하면 되는데 이 거리 구할 수 있다 없다? 거리 식으로 형태는 구할 수 있어요. 맞죠? 네. 맞지? 자, 거리 구할 수 있고 일단 반지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반지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반지름 알죠? 3이죠? 맞니? 이해됩니까? 자, 반지름 3입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쌤, 얘가 3이고 현하고 만나면 무조건 이거 2등분 하니까 이 길이 얼마 돼야 돼요? 2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으로 풀 수 있다. 맞죠? 직각삼각형 풀면 이 길이 얼마 돼요? 9 빼기 4니까 루트 5 나오겠다. 그러면 맞지? 이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지금 2,1이라는 원의 중심인데 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면 무조건 뭐가 나올 거다? 루트 5가 나올 거다 이 말이고 절심만 좀 이쁘게 만듭시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하고 뭐하고 2,1하고의 거리를 구합시다. 거리 구하면 자, D는 루트 4 더하기 1이죠. 맞니? 네. 그 다음에 2,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절대값입니다. 이게 거리를 나오는데 이 거리가 푸니까 얼마 나오더라 문제에서? 루트 5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양변에 루트 5 곱하면요 5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은 5가 돼야 됩니다. 맞니? 네. 자, 봅시다 이거. 그러면 5-k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절대값 풀면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니까. 맞죠? 얘가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k는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k라는 놈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에서 0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k라는 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k이기 때문에 뭐 0 또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양수 k값은 구하랬기 때문에 답은 10입니다 자, 그 다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자, 이것도 일반적인 거리 구하는 거는요 대부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필수고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자, 봅니다. 어떠한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 밖에 3,2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P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접점을 우리는 T라고 부른대. 그래서 P
PT의 길이 구하세요. 지금 이거 길이 구하세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맞니? 자, 형태 다 알아야죠. 일단 원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맞죠? 표준형 바꿉시다. 얘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x 플러스 2의 제곱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걸로 정리하면 얼마 돼요? y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얘 플러스 4 붙였고 얘 플러스 1 붙였으니까 아 얘 푸니까요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되버려요. 맞습니까? 자 쉬운 거 빨리 갑시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원의 중심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 직선은요? 직선 압니까? 네. 원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직선 알아 몰라? 네. 모르죠? 맞지? 근데 내가 피타고라스로 쓸 수도 있다 했죠. 자 지금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요거 전파니까 여기 직각이죠. 그리고 이거 반지름을 알아버려서 이 길이를 구할 수는 있어요. 얼마로? 2로. 맞니?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3, 2 사이의 거리거든. 자, 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면 5 제곱하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3 제곱하고 루트 씌우니까 얼마 돼요? 이거? 루트 30 다 되나? 25랑 9도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 아 문제에서 나오는 이 거리는 루트 34예요. 그럼 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얼마나 루트 30 나와야 됩니까? 맞니? 30하고 4랑 더해서 34 되니까. 그래서 아 이 길이는 얼마다? 루트 30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PT의 길이는 루트 3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기본적인 그 피타고라스를 많이 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 원위의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뭐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한 번만 더 바로 제가 정시하면서 일단 원이 일반형으로 나왔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바꾸면 얼마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거 넘어오면 3 있고요 얘 받으면 1 생기고요 얘 받으면 4 생기죠. 따라서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이 되버려요. 그럼 이러한 놈은 원이 지금 어떻게 했어? 원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 원의 중심이 1, -2고 반지름은 루트 2거든요. 2루트 2거든요. 맞지? 근데 직선이요. 직선에다가 어떠한 직선에다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이래. 그러면 직선이 또 하나 있겠죠. 직선이 쌤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 칩시다. 됐어요? 자, 이 직선이 지금 x-y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는 구할 수 있죠, 우리?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이용해서요. 이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거리 구합시다. 거리 D는 루트에 1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대입하면 되죠.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돼요? 절대값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맞니? 결론적으로 푸니까 얼마네? 루트 2분의 6이고요. 얘 계산하면 3루트 2입니다. 맞니? 자, 봐있다 이제. 얘가 얼마라고? 3루트 2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라고? 루트 2라고요. 2루트 2. 맞죠? 그럼 요 길이 얼마 돼요? 루트 2 되겠죠? 맞지? 자, 내가 왜 이걸 구했냐면, 봐봐.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이 직선하고 원하고의 원이 한 점하고 거리 구하는 거야. 자, 우리 흔히 알겠지만 원이 하나 이렇게 했어요. 직선이 이렇게 했어요. 맞지? 자,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구하라 하면 이렇게 갑니까? 거리 구하라 하면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 길이겠죠? 맞지? 그러면 이 점일 때는 어떻게 돼? 이거겠죠? 뭐 이 점일 때는 이거 나온 이거겠죠? 맞지? 이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놈하고 가장 큰 값 구하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가장 작은 놈 어디 있겠어요? 원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밑에 나는 요게 가장 짧겠죠? 맞아요?
가장 먼 놈은요, 요 선상에 지름을 지나는 여기 있는 게 가장 길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분들 다 어디갔니? 보면 봐봐, 가장 짧은 값, 최소값은 얼마 나왔어요? 이게 루트 2가 알았어요. 그럼 최대값은 잘 봐, 여기서 이까지가 얼마? 3루트 2가 맞죠? 네. 이거 구했잖아. 3루트 2에다가 우리 아까 이 반지름 얼마나 했죠? 2루트 2죠? 얘가 2루트 2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먼 놈, 최대값은 이까지의 거리는 요게 3루트 2고 요게 2루트 2니까 전체 길이는 얼마 돼요? 5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다? 5루트 2가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